외교 카드? 아우씨. 모박스. 똥바르기. 처분. 아득받다. 보스 생각하면 똥바르기가 졸려요. 똥바나 처분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육강령 잡으려면 똥바르기 하나 쓰자. 독가 괜히 썼다. 손에 잡고 있을걸. 단투제비. 중독 포션. 괜전 공포 제비. 와우. 괜전이 희귀 또 높으니까 괜전부터 쓰자. 나이스. 랴카가 나온다고? 아니 앞에 엘리트인데 어떡하지? 근데 저 엘리트만 넘으면은 아씨. 야 포션 믿어. 응. 포션 믿지? 돈 뜯기겠는데 나? 아 도망가지마. 어디가. 야 가지마. 아이 더 이거 이것도 야 이거 엘리트 잡으려면은 이거 없으면 안되겠지? 근데 보총이 나올 수도 있잖아. 라가블린 나올 거 생각하면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인심 썼다. 타격 지워야 되나? 수비 지워야 되나? 먹은 거에 쪽에 세 개 다 강화하면은 아씨. 독포션 썼으면 라가블린 나왔다. 이거 리얼.
포션 저거 나와서 그레밀린도 살긴 했을 것 같아요. 포션 쓸까요? 어차피 뒤에서는 포션 안쓸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안 써도 잡네?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잘못했나? 잘못했네. 1대 모자라네. 써. 포션 아끼동이야. 장화, 갓갓독. 갓갓독 지금은 필요 없으려나? 전략가 위주로 갈 텐데. 근전도 있겠다, 다 꺾나올까? 강화할 거 진짜 많다. 다음에는 무력화 강화하고. 괜찮아, 너무 좋아. 최고야. 아, 장화였구나. 아이, 안 맞아도 될거 맞았네. 총매는 필요 없지. 무검은 괜찮겠는데? 보스 앞에서 략가도 강화하는 게 편하겠다. 고개 괜전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네. 제비. 비늘. 단막에서는 압축 쭉 돌려야겠네요. 육각령 못 잡을 덱은 아닌 거고. 어서오세요. 비늘 효과면 진짜 좋죠. 킹샤도 사람들인데요 뭐. 잔상, 시체 폭발. 잔상이 좋을까? 시폭이 좋을까? 덱 모양새 보면은 잔상이 더 이득 볼것 같은데. 시체 폭발도 너무 좋아 보이긴 한다. 이거 2막에서 3막까지는 시폭이 좋을 것 같고, 보스전이나 요런 데서는 잔상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15가 없으면은 골해 보겠지. 잔상 너무 갖고 싶다. 행방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략값별 있으니까 대충 고개 집으면은 그래도 강화해야 되겠구만. 고개 집으면 또 고개 강화해야 되니까 하짐석이나 건별이면 될것 같은데. 10폭 있겠다. 별 집을까? 하짐석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서 대갑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꼭 판도라는 안 나와요. 제거하고 강화하고 이러려면은 불에서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건별 집으면 또 그게 안될것 같아서. 바로 앞에 가서 지우자. 여기 한 장, 여기 두 장. 돈 되지? 시체 폭발이 좋긴 해. 와, 발돌림이 맞나? 고개가 맞나? 고개가 맞겠지 일단. 아이, 짱돌림, 짱돌림 갖고 싶다. 근데 지금 고개가 제일 급한데. 발돌림, 제비, 발돌림 심지어 플러스로 나왔어. 랩값을 활용하려면은 당장은 발돌림이 좋겠지. 아, 이거 진짜 선택하기 게으렸네. 지금 당장은 대기 두꺼워서 전략가 못 돌릴 것 같아서 다인공 몰드 제비 하나 더 쓸까? 이제 고개 필요한 고개 주샘. 아, 니들 시체 폭발 들어가나? 아, 안 나왔다. 안 돼, 꿈. 아, 젠장. 야,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데. 시체 폭발이 잘못됐네.
앞에 불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종횃불 전략가 돌리는 게더 중요해.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제비나 좀 강화할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총매가 아짐석으로 피관리하고 터져라 부장 하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칼질 다리 걸기 없도. 필요 없어. 행꽃. 옆에 가서 엘리트 하나 더 잡을까? 왼전을 못 뽑았어. 고구마 버섯 극혐. 아짐석이라서 체력 좀 괜찮다잉. 걔도? 걔도 강화할 시간 되나?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인공물 없는데 어떡하냐. 대단원! 아이고, 반사신경. 넣어야지. 걔도 반사신경 이렇게 두장 강화할까? 자야겠는데? 아, 잠깐만. 저기요? 스네코님. 잘못 올렸다.
스네코 나쁜 자식. 그러지만 스네코 개자식. 스네코 개자식. 운달 똥망겜. 스네코 나 아픈 자식 그러지 마라. 6댐 두개 하면은 12댐. 그러면은 22댐에 여기까지 하면은 28댐. 1댐 또 모자라? 1댐 모자란다고? 진짜? 진짜 그지같은 게임이다. 맨날 1댐 모자라고. 장어 계산해서 12댐, 6댐, 18댐, 28댐이라서 1댐 모자라요. 맨날 1댐만 모자라고. 다행이다. 딱댐. 불탈 필요 없어. 꺼져. 전등. 전등. 이거 그냥 바스 신경 쓰고 핸드 말리면 그냥 죽자. 이거 안 돼. 이대로 여기서 자면은 걷잡을 수 없다.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면은 그 정도 대기였겠죠. 독바가 제일 낫겠지. 아니 저기서 딜을 맞추네. 이게 실력인가? 아마도요. 이제 발놀림 망단 들어갈 거지. 약간은 버려놔야겠다. 놀림 망단 닭걱. 아, 이거 명치 달려야 되나? 어디 때려야 되지? 아, 이거 어차피 수비 안 될 것 같으니까 명치 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옆에 쪼만한 애들이 실드 치면은 또 안되는데. 아, 이거 시체폭발 뺏기는구나. 이거 시체폭발 뺏길 것 같으면은 명치 달리는게 낫겠다. 어차피 시폭 뺏기면 이거 어차피 안돼. 이거 헷갈릴 땐 명치 쳐야지. 아쉬운데 걔도
아슬아슬한데 진짜. 한턴 쉬고 다음턴 그 빔. 아 일단 손해봤다. 단독 때렸어야 했네. 아닌가? 아니네, 손해가 아니네. 잡은 것 같은데 해치웠나? 해치웠죠? 별거 아니구만. 흐접색. 답은 명치였다. 룬괴라미드 아니면은 판도라. 판도라로 대갑 추가하고 걔도 반사신경 전략가 돌리는 게 제일 낫겠죠. 한 장 압축됐네. 아, 두 장. 해. 헤헤헤. 아, 도플갱어 유독가스 이렇게 두 장 압축됐다. 근데 두 장 압축됐다 써도 한 장, 두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장이면은 고개도 없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네. 답이 없다. 심지어 되게 고개 높다. 한 가지 희망을 찾아보라면은 발돌림은 있어. 발돌림이 워낙에 좋아 이제. 프리탑은 필요할 것 같고 단투 빼야겠다. 희귀우물? 아스런 각인데 이거. 이거나 먹어라. 한 장을 복제합니다. 걔도 복제하나? 아닌데 걔도는 힘든데. 전략가 아니 고개 있었으면은 전략가 복제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놀림.
하긴 이득이면 이 놀림만 답이겠다. 내 전략가, 내 반사신경. 방구 끼고 튀었더니 쫓아왔네. 압도뼈. 와우. 심장색 기다려라. 거기서 딱 기다려라. 드루 개방했다. 더 좀 자꾸 행꽃 스택도 안 맞고 힘드네. 고개 떴다. 자야겠다. 불도 없냐? 불 하나 더 있네. 가면 뜬 거 좋고 순수 떴다. 아니 뱀녀식 고개 안 준다며야. 심장색 쫄? 심장색 쫄리죠. 야, 이럴 거면은 압도 덩락했네. 독바르기 있으니까 교살 필요 없겠지? 독바르기 없었으면은 유독성 같.
잡긴 했네. 근데 자꾸 해시계 아니 행복한 고스트기 논다. 그래도 고개는 강화하고 올라갈 수 있겠네. 안되겠다, 힘들겠다. 다음 불에서 강화도 못하는 게 더 크고. 하이, 나 왜 자꾸 무건 안 쓰냐? 써서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장기전 왔을 때는 장기전 그러니까. 템포 느린 적들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안 약한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근데 창반같이 템포 빠른 애들, 심장도 그렇고 그런 애들 상대로는 힘들 것 같다. 다음 장에서 그래도 순수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희망이 좀 있을란가. 이 순수 가라네요. 아 저거 때리지 말걸. 작은 카카 좀 더 때렸어야 했는데.
저거 애니메이션 깨지는 버그. 산막은 깨겠네, 충분히. 사막부터가 문제네. 그냥 잡을 수 있을 때까지 10억 부릴 걸 그랬나? 아, 이제 대충 돌릴 거야. 어차피 까마귀는 잡았고. 저거다 좀 잘 보고 가야겠다. 행꽃. 하나 더 줄 수 있어. 돈이 돼. 빌어먹을 딸팽이색. 발놀림 두 개면 끝났지, 이것도.
근데 달팽이 너무 짜증난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절대 그럴 수 없다. 아 근데 이거 귀찮네. 어떡하지? 아 이거 때리는 게 맞겠는데? 그립습니다, 수리검님. 달팽이 졸라 싫어. 황금우상 이벤트죠. 아 달팽이 졸라 싫어 진짜. 점액투성이 뽑아 좀 쳐넣어. 엿같은 딸팽이 색. 폭수방단하면은 20딜 20딜 맞지? 20딜에 독사 걸리니까 독29 곱하기 2하면은 58인가? 57로 잡아야 되지. 잡은 거 맞지? 잡았다.
그지 같은 달팽이들. 진짜 힘들 것 같다. 진짜 개 힘들 것 같다. 아, 도플 버릴 걸. 아예 도플갱어색 도움이 안 돼요. 진짜 겁나 힘들다. 아깝네. 아,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놈의 도플갱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지워놓고 두 장 또 들어오면은 차이가 없는데. 심장은 어떨란가? 오히려 심장이 상태 이상은 얘는 두 장씩 계속 넣었는데 심장은 다섯 장 넣은 다음에 두 장 남고 땡이니까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됐다, 잡았다. 레디만 하면 된다. 흐릿함 쌓아놓자.
아이, 니 누가 저 씨. 악몽? 악몽 탈출 구간인데, 이거? 아탈 성공하면은 무한대가 안 돌아가도 잡을 수 있어. 아닌가? 괜히 지금도 되는데 굳이 악몽 넣어서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잖아. 악몽 쓸 거면 탈출 구간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써야 되나? 지금도 거의 무한 되잖아. 지금도 밑잡 화볼에 걸리는데 악몽 들어가면은 괜히 밑잡 화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내려가 내려가라고. 심장 새끼. 코스트 없는 거 진짜 크다. 야, 이러면 포션 아깝잖아. 포션 괜히 썼네. 이걸 고개를 못 뽑아서? 이번에 또 궤도가 없어. 궤도가 아니라 근전이 없어. 제발. 야, 이게 죽네. 아직 아무런 짓다. 아, 모른 직다. 다 꺼져.
제발. 아. 안 되네. 이게 순수가 너무 안 좋게 들어와서. 그래도 뭐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닌가? 이거 압도 걸어야겠는데? 전략가가 무한히 안 되니까 압도가 중요해지네. 이제 압도 열심히 걸면서 돌려야겠다. 잡겠는데? 잡은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니면 말어. 압도적인 힘으로 잡은 것 같은데. 내월 맞지? 잡았지? 이겼지? 심장 흐접색. 심접색. 심장 깝치더니 아무것도 못하죠.
깼다. 이걸 압도가. 사실 지금 덱에서 압도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가겠지만, 아이 결국에는 압도가 다 했네. 심접색. 아까 뭐라 그랬지 나한테? 이제 누가 허접이지? 아이고 한 시간 동안 했네. 압도했다. 심접색. 하,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